네,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840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. 지난해 말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,000명을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800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전남 광양에서는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들이 직원들과 함께 모두 17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걸로 드러났습니다. 정준호 기자입니다. 지난 4일 오전 전남 광양시 시의원 등 40여 명이 관내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. 참배할 땐 일정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. 행사를 마친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 등 17명이 인근 식당에 모여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한 겁니다. 이날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날입니다. 시의회 측은 당시 단체 식사를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여겼으며 테이블 간격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4일날 때 국을 먹어보자 해서 그 갔는데 정말 잘못됐죠. 어쨌든 그건 제가 따로 사과문을 놨을 거예요. 광양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방역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의 위반 행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인천 연수구청장은 직원 10여 명과 함께 테이블을 쪼개 앉아 점심을 먹었고, 전남 무안군수는 방역 현장을 둘러본 뒤 대낮에 간부들과 술을 마셔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. 공무일지라도 모임을 마친 뒤라면 방역수칙에 따라 5명 이상 모여 식사할 수 없습니다. 또 식사와 회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공무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합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